안녕하세요. 현진 스타일러입니다. 작가예요. 자, 오늘은 의외의 꿀조화, 코트, 조거 팬츠, 코디 함께 살펴볼 건데요. 히어 오브 갓. 히어 오브 갓 에센셜 룩북을 보고 영감을 받은 코디로, 보통 코트 하면 깔끔하고 댄디한 느낌의 코디가 떠오르면서, 바지는 슬랙스나 데님 팬츠와 매치하는 게 익숙한데, 꼭 그렇게 깔끔하게만 코디할 필요 없이, 믹스 매치 느낌으로 코트에 조거 팬츠를 매치하면,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코디를 만들 수 있고, 보통 옷장에 오버핏 코트 하나 정도는 있기 때문에, 조거 팬츠와 함께 어울리는 아이템만 잘 매치하면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코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트와 조거 팬츠 코디를 예쁘게 연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아이템을 골라 매치하는 꿀팁과 이를 활용한 실제 코디 예시까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트는 종류와 상관없이 어깨선이 내려온 형태의 오버핏이면서 기장이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긴 형태일수록 잘 어울리고요. 기본적인 노치 드라펠의 싱글 코트나 발막한 코트, 후드 코트와 더불어 트렌치 코트도 활용하기 좋고, 너무 클래식한 느낌의 코트나 단추가 많이 달려있는 더블 코트는 피하는 게 좋고요. 컬러는 무난하게 어두운 무채색 계열로 고르거나 조거 스웨트의 기본 컬러라고 할 수 있는 연그레이와 톤이 잘 맞는 연한 컬러로 고르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상의는 편안한 느낌을 강조하고 싶다면 후드티나 맨투맨으로 고르는 게 가장 무난한데, 취향에 맞게 이너 티셔츠를 레이어드하거나 프린팅이 들어간 제품을 골라 포인트를 줘도 좋고요. 봄 가을용 두께의 트렌치 코트에는 무난하게 오버핏 롱슬리브나 반팔 티를 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편안한 느낌보다 좀 더 꾸민 티를 내고 싶다면 이렇게 짜임이 큰 로우 게이지의 오버핏 니트를 이너 티셔츠와 함께 매치하면 좋아요. 다음으로 바지는 당연히 조거 팬츠로 고르면 되는데요. 조거 팬츠 밑단은 시보리가 긴 형태, 고무줄로 되어 있는 짧은 형태, 스토퍼 스트링으로 조일 수 있는 형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시보리가 긴 형태는 카고 디테일이 있는 제품과 함께 스트링 무드가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피하는 게 좋고, 나머지 두 가지 형태 중에서 스웨트 소재로 된 제품으로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핏은 종아리에 붙지 않는 넉넉한 핏으로 선택하고, 컬러는 기본 멜란지 그레이와 함께 무난하게 블랙이나 차콜로 고르면 예쁜 코디를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발은 조거 팬츠와 잘 어울리는 운동화 디자인으로 고르는 게 가장 무난한데, 코트 덕분에 이렇게 깔끔한 디테일의 독일군 스니커즈나 왈라비 스타일의 신발도 캐주얼한 느낌으로 매치하기 좋습니다. 그러면 이 코디 꿀팁을 활용한 코디 예시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여기까지 코트와 조거 팬츠를 예쁘게 매치하는 꿀팁 함께 살펴봤습니다. 코디한 제품 정보는 현실 스타일러 카페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